안녕하세요. 오늘은 MBTI 시간으로 ENTP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. ENTP 분들은 잘 잊어버리세요. 그러니까 어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안 좋은 일, 잊어버려야 될일 같은 게 있었을 때, 아니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때, 잘 잊어버리는 성향 때문에 쉽게 빠져들지 않고,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고 잘 헤쳐나오는 것 같습니다. 뒤돌면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복수심 같은 것도 없고, 남을 이렇게 두고두고 미워하는 그런 일도 좀잘 없으신 것 같고요.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는 상황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연애가 성립이 될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고요.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덜 좋아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마음이 식어버릴 수가 있고, 한번 어떤 사귀는 사람, 연인에게 실망하는 일 또는 그뭐 하나가 꽂혀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겼을 때는 미련 없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. 의심이 많으세요. 특히 자기 자신에게까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하고, 잘 믿지 않는 이런 성향 때문에 종교도 그렇게 ENTP 분들이 많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. 올바른 정보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지적을 해줬을 때는 바로 수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고 인정하는 편이라고 하고요. ENTP 분들은 결정장애가 조금 있으셔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는 모든 옵션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인데, ENTP 분들이 관심과 호기심이 다방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걸로 보여지고요. 그것 때문에 인생이 조금 피곤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.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성향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리고 배고픔도 참을 정도의 게으름이 좀 있으신데, 이런 게으름 때문에 프리랜서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는 예술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일이 생기실 수 있고요.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면, 나보다 게으른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게으른 편이시고, 화장실 가는 거나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의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니까 말다 했죠. ENTP 분들은 어떤 일을 마주쳤을 때그 일에 대해서 쉽게 충격받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항상 오픈마인드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도 별거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쿨한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. 이별의 상황이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잘 떠나는 유형 중에 이제 ENTP가 있을 수 있고요. 금방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성향도 있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ENTP의 특이한 성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고요. 다음에는 또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